네, 안녕하세요. 강쌤 펄그입니다. 오늘은 제가 재미로 오늘 현장 나와서 아는 지인 집이라서 여기 한번 올 수리는 아니고 전체 부분 수리 좀 하려고 해요. 물론 뭐 문짝 다 바꿀 거고요. 도배장판, 싱크대, 조명, 스위치, 콘센트, 방범창 뭐 다 할 건데요. 자, 일단은 제가 오늘은 요 문 한번 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간단하게 철거 한번 해볼게요. 얘는 버릴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문을 한번 철거를 할 건데 지금 폼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이걸 갖고 와가지고 자르고 있는데 일단 얘 갖고는 안 돼. 날 목공용 다시 가지고 지금 오라고 했는데 올라올 동안 지금 한번 해볼게요. 폼 가져왔습니다. 폼이 더 빠르겠습니다. 배관이 깔려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한번 뜯어볼게요. 배관이 X센치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네. 일단은 상태는 괜찮으니까 이런 거 철거할 때는 배관이 깔려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고. 일단 지금 문 틀을 철거를 간단하게 한번 해봤는데 사실 요령이 필요하거든요. 이게 순서가 있는데 지금 제가 철거하는 요 방법대로만 하시면 일단 철거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없는 재미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